안녕하십니까.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안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창문 틀 틈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엄청 지저분하죠?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밖에 있는 흙들이 이렇게 바람에 따라 이렇게 날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창문 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 창문 틀 틈새를 청소해 보겠습니다. 청소하기 앞서 준비물은 신문지를 준비합니다. 집안에 신문지는 다 있으시죠? 버리려고 아니면 뭐 신발장에 뭐 어디 굴러다니는 신문지 있을 겁니다. 신문지를 준비해서 창문 틈에 끼울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이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뚤뚤뚤 말아서 창문 틀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신문지를 말아서 창문 틈에 틀에 저 분무기로 물을 싸주시고요. 잘 이렇게 흐트러 흙이 뭉쳐 있고 그래서 잘 흐트러질 수 있게 잘 분무기로 싸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신문지를 아까 말아놓은 신문지를 꼭꼭 눌러서 꽂습니다. 꽂고 나서 그 위에다 분무기로 물을 신문지가 수북하게 젖을 수 있을 정도로 분무기로 다시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. 신문지 위에다가 꽂고 나서 바로 띄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이게 들어온 게 제거가 안 되고요. 바로 띄시면 안 되고요. 신문지를 창문 틈에 끼워놓고 하루 정도 있다가 그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에 신문지를 제거하면 보시죠. 깨끗해졌죠. 제거한 후에 약간의 흙이 묻어있고 이런 거는 물티슈로 살짝살 닦으면 돼요. 근데 걸레로 닦으면 걸레를 몇 번 빨아야 되잖아요. 근데 신문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답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유익한 생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.